분들은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온다는 예보가 반갑지만은 않으시죠? 빙판길도 문제지만 백밀러에 고이는 성해와 습기도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특별한 백밀러가 있다고 합니다. 비나 눈이 와도 물기가 금세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안전 운행을 도와줄 반갑고 특별한 백밀러를 공개하겠습니다. 운전자들에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날이 있으니 비 내리고 눈 내리는 날이 그날이라나? 우연 사이드밀러로 후방 확인까지 하려니 그야말로 위험한 처사. 이래서야 안전운전 할 수 없다. 그래서 준비한 아이디어. 어떤 비가 내리쳐도 후방 시야 확실히 보장해준다니. 눈비가 두려운 운전자들이여, 시선 집중! 운전 경력 8년 차의 베테랑 운전자. 하지만 그에게도 피하고 싶은 날이 있다는데. 당연히 비나 눈 오는 날이죠. 빗길, 눈길 운전은 누구나가 반갑지 않을 터. 마침 날씨가 멀쩡한 관계로 그 이유를 직접 보여주겠다는데. 원래 M1 사이드 미러에 웬 분무기질? 그 분무기를 뿌리신 거예요? 빗길이나 눈길 운전을 싫어하는 이유를 보여드리려고요. 그 말씀인 즉슨 이건 물 묻은 사이드 미러요. 그렇다면 이 남자가 싫어하는 것도 물 묻은 사이드 미러가 된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물이 묻으면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듣던 중 완전 공감 가는 얘기. 미끄러운 지면도 문제지만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물 묻은 사이드 미러 또한 큰 문제. 아이디어 전도사인 발파라치가 그래서 그 해결법을 직접 찾아 나섰는데. 수소문 끝에 아이디어가 있다는 곳에 발빠르게 찾아간 발파라치.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누가 사이드미러 개발자 아니랄까봐 거울만 만지작거리는 이분이 아이디어 개발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만지던 것은 사이드미러가 아니라 보조거울? 아니, 멀쩡한 사이드미러에 보조거울은 왜 붙이고 그러시네요? 사이드미러 위에 있는 이 보조거울이 제가 만든 개발품입니다. 빗물을 없애주는 사이드미러와 사각지대 비춰주는 보조거울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 개발했다는 실험 장치를 통해 몸소 보여주겠다는 개발자. 먼저 보조거울을 얹은 사이드미러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버튼을 돌리면 바람이 나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 물기가 사라졌네요. 와, 뭔 일이래요? 원리는 바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속 40km를 넘고 있는 이 바람이 열쇠였다? 이 제품은 기존 승용차 사이드 미러 위에다가 장착을 하고 차량 운행 시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서 미러 상단에서 대각으로 분사를 시켜 미러에 묻은 물방울을 없애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이드 미러 뒤편에선 바람이 나오고 있었고 그 바람은 보조 거울을 통과하며 이렇듯 물기를 말려주고 있었는데. 좀 더 확실한 장면을 위해 이번에도 직접 개발했다는 샤워기 장치로 빗물을 그야말로 뿌리고 있는데. 먼저 개발품인 보조 거울이 장착된 사이드 미러.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보조 거울을 통과하며 아주 그냥 물기를 쫙쫙 밀어내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보조 거울이 구조 하나로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과연 실전에서도 통할까? 한쪽은 그냥 사이드 미러, 또 한쪽은 보조 거울을 붙인 사이드 미러. 양쪽 모두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뒤 자동차가 출발했다. 시속 40km로 달려야 진가를 발휘한다는 보조 거울. 속도를 올리자 사이드 미러의 물기를 바람으로 없애고 있었고, 반면 반대쪽 사이드 미러는 여전히 물기 머금은 위험한 상태 그대로였다. 저대로라면 후방 시야는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차가 달리면 제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정도 시야는 확보해줘야 내가 바로 사이드 미러. 차로 막 도착한 남자, 차도남 입장. 아무튼 보조 거울 써보니 어떻던가요? 괜찮은데요? 보조거울이라 사각지대 확보도 해주고 물기가 진짜 금방 없어지네요. 열선보다 빠르다, 직접 닦는 것보다 안전하다. 사이드미러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던 눈과 비, 보조거울 하나로 말끔하게 해결받다.